이번 시간은 3회 회전 후 보호 매듭을 보강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. 원줄입니다. 원가닥이죠? 긴 줄입니다. 하나, 둘, 세 번. 세 번 회전했지만 위에서 보면 가닥 수는 네 개죠. 하나, 둘, 셋, 네 개죠. 짧은 가닥을 손가락 사이로 집어넣어 줍니다. 집어넣었죠. 맨 안에 있는 것을 한번 감아줍니다. 감아서 다시 바깥으로 끌고 옵니다. 여기서 바깥에 매듭을 해주면 보호 매듭의 보강된 매듭법이죠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짧은 가닥입니다. 긴 가닥 3회 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위에서 보면 가닥 수는 4개죠. 그래서 손가락에 있던 부분을 넣어줍니다. 넣어준 상태에서 이 끝가닥을 한번더 넣어서 원가닥을 감아 마무리를 해줍니다. 반으로 접어주면 훨씬 조임이 강해지겠죠? 되겠습니다. 네? 보호 매듭법을 조금 더 강화한 매듭법이 되겠죠?